제 나이 같지만 항상 사회적 약자들이 직격탄을 맞는데 노동시장도 다르지 않습니다. A UN labor body has warned that the coronavirus outbreak could cause up to 25 million job losses worldwide.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warned that the economic fallout from COVID-19 will end up pushing millions of people into unemployment, underemployment, and working poverty. 우리는 지금 전 세계적인 격변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세상을 송두리째 바꾸고 있습니다. 고용 충격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직의 공포는 영세 자영업자, 비정규직, 일용직을 넘어 정규직과 중견기업, 대기업 종사자들까지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 최근 보도를 보면 미국의 지금 실업률이 16%라고 예상이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아니죠. 근데 이런 지표들이 지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각한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 동월 대비 반기 기준으로 보면은 전체 상담 건수가 30%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는 동안 그것을 겪는 노동자의 위기라는 것도 직종이나 고용 형태별로 다른 것 같아요. 교육 서비스업이나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타격을 많이 입었고요. 비정규직 별도의 해고 조치가 없더라도 고용관계가 종료가 되기 때문에 취약하고요.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떤 위기를 더 크게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기업들이 아마 앞으로 이번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해서 꼭 필요하지 않더라도 장기적으로 계속 재택근무를 추진하려고 할 겁니다. 사업자도 좋고 노동자도 같이 좋으면 좋은데 원격 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임금의 하락의 문제 그리고 노동자의 근로의 질 이런 것도 함께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임금 노동자의 위기라는 것은 우리 사회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임금 노동자가 해고로 인하여 소득이 줄게 되면은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제 소비가 줄게 되고 그런 타격은 소상공인이나 기업인들에게 전이가 되는데요.
그러한 점에 있어서 임금 노동자라는 계층의 생존권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우리 사회 전체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우리나라도 그 사회적 안전망에 상당히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경제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해고된다거나 실업 상태에 왔을 때 실업급여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김대중 정부에서 상당히 어렵게 도입한 제도였거든요. 그런 제도를 지금 우리가 뒤에 세대들이 잘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상당히 교훈을 주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과연 어떤 방향을 가지고 인간의 노동력을 계속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 안정적으로 노동 환경을 조성해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해 봐야 되는데 세계가 하나의 단위 구조인 만큼 덜 경쟁적이고 공유하는 가치를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세계 사회가 연대해서 빡하게 모든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인간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정책과 속도를 맞춰가는 그런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코로나19로 인해서 분단된 노동시장의 특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어떤 열악한 현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어떤 취약 노동자의 문제라는 것은 항상 존재를 해왔거든요. 점차 우리의 노동이 전통적인 근로 형태에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 행정이나 또 노동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다양한 근로 형태를 반영하고 노동법으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이러스 앞에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이 얼마나 취약한지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현실은 매우 엄중합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입니다.